이번 참여자분께서는 시청자 찌롱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찌롱님께서는 오늘 본인이 또 운영을 하고, 그런 가게에서, 귀신이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하셨는데, 우연치 않게도 바로 옆에가 선산이세요. 바로 옆에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 무덤과도 한번 잠깐 가볼 예정입니다. 가까이 있어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외환이 최초로, 볼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또 늦은 밤에 야외에 또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딱 바닥만 봐도, 뭔가 산길 같은 그런 비포장, 그런 길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 화선이 님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선이 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가, 가게도 있지만, 바로 옆에가 이제 좀 산? 좀 높지 않은 그런 산 같은 데인데, 무덤이 바로 있을 거예요. 어떤 귀신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앞으로 한번 천천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니, 보이시죠? 예, 보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올라가 예. 볼까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나오네. 아, 저희가, 이게 저희 조상님들이시거든요. 예. 선산이니까. 예, 저희 조상님들이신데, 그렇습니다. 저희 조상님들. 아니, 근데, 예. 여기가 어쨌든 조상님들만 계시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잠시 그러는데 지금 허선이님 목소리가 갑자기 하품하셨죠? 네, 화선이님이 하품하시는 거는 귀신들 쫓아낼 때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너무 깜짝 놀랐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분이 좀 특이해요. 화선이님이 귀신 쫓아낼 때 하품을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피곤하시냐. 네, 좀 예. 비석은 조금 안 나오게끔 네네네.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뒤쪽에서 찍어주셔도 되고요. 큰일 났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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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풀 시작했네. 예. 그쵸, 이제, 아무리 선산이고, 이제, 내 조상님들 이렇게 모신 몇 자리라지만, 이제, 산에는 내 조상님들만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비석이. 차라리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뒤쪽으로 하면 비석이 안 보이지 않을까요? 아, 글씨가? 뒤쪽 비석이 찍혀져 있어서요. 네? 이 뒤쪽 비석 뒤에는 저희 이름이 다들 새겨져 있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냥 옆에서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지금 요 정도면 될까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화선이님은 보이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 최대한 달빛에 의존, 요 정도, 딱요 정도, 예. 화선이님. 이분 지금 하품 시작해서 하품 멈추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많으면 그래요, 많으면. 너무 많아서? 왜 많으면 이제 좀딴 거, 야, 좀 절로 가!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일단은. 예, 많습니다, 지금. 대략 몇명 정도 느껴지실까요? 지금 보이거나? 머리만 해도 한 다섯, 여섯 개는 돼요, 머리만. 예. 지금. 예. 찌롱님, 왜요? 지금 뭐 느껴지시는 거 있나요? 산 쪽에서 소리가 나서요. 소리가 난다고요? 소리가 산 나요. 쪽 오른쪽이에요? 네, 오른쪽. 지금 그러면 있는데? 어허이, 어허이. 무슨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소리? 차박차박 그게 밟는 소리? 나뭇잎 이렇게 쓸어내리는 소리? 네네네. 저도 그거 들어봐서 알죠. 지금 안 나.
그 화선님 이거 진행 가능하실까? 아유, 이거 가능해 감사합니다. 하실까 모르겠네, 이게. 아유, 또 우리 찌롱님 또 보호해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또. 그치. 이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찌롱님. 아, 예. 네. 지금 올라오고 나서부터 소름이 계속 많이 돋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앞에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댕기니까. 어이구야. 왜냐하면 여기 저희 이제 조상님들이 한꺼번에 다 모셔져 있는 데라서 한두 분 계신 게 아니라서. 조상님들이 머리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조상님 말고 다른 영가들이 지금 그냥 머리가 그냥 구불로 댕긴다. 지금 거기가 어디 동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목이 이렇게 몸하고 분리된 영가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거기. 아, 이 조상님 외인 거죠? 외에? 그죠. 예. 그쵸. 그 산에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영가들이. 지금 바로 오른쪽 이쪽에 더 산이 높은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자꾸 느낌이 쎄한 느낌이 자꾸 받아가지고 그러면 저기 한번 쎄한 비춰주시겠어요? 좀만 가까이 가서. 무서운데? 아, 무서우세요? 그럼 안 가셔도 돼요. 예, 네, 무서우시면. 여기 이쪽에서 자꾸 아까 전에 나무 부스럼 소리 같은 게 이쪽에서 났었거든요. 아, 여기는 너무 많나 보다. 왼쪽. 예. 왼쪽 휙 해봐요, 휙. 휙 해서 멈춰 있어야 보죠. 아, 아, 저기. 왜냐면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주변을 찍히면 안 돼요, 찌롱님이. 그래서 지금 카메라 각도가 되게 애지중간하게 나올 거예요. 땅바닥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는 아마 비추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지금, 응. 내려가서 연못을 좀 해볼게요. 아이고. 그, 뭐야, 찌롱님, 뒤를 조심하세요. 항상 뒤를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그냥 귀신이 많다. 뭐 조상님들만 계신 게 아니다. 정도까지 못볼것 같아요. 자꾸 이제 바닥만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내려가실게요. 내려가실게요. 예. 예, 아, 딴 데를 볼 자꾸.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 자꾸. 이어폰이에요? 아니에요. 이어폰이요? 예, 지금 이어폰 끼고 계세요, 혹시? 아니요, 이어폰 안 끼고 있어요. 천천히 내려가면 발자국 따라오는 소리 들릴 건데. 아니, 그것보다 지금 자꾸 머리 쪽에서 소름 돋는 느낌이 나서. 아이고야. 그냥 그 있잖아요, 닭살 돋을 때. 아이고. 얼마나 따라오면 지금 계속 나오냐, 이게. 아, 제가 돌비님 방송을 생방을 잘못 보는데 네. 하품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지금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그냥 아, 계속이잖아요. 처음부터 괜찮아요. 끝까지. 예. 저번 주에도 그랬어. 괜찮아요. 아, 아직 영상으로는 제가 업로드 된걸못 봐가지고. 그치, 그치. 예. 야, 누가 이제 모르고 들으면 한 5일 밤샌 사람이에요, 지금. 한 5일 정도 밤을 새셨어. 잠시만요. 자, 제가 이제 어딘지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모르니까. 잠시만요. 차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저희 가게고요. 예. 예, 지금 큰 길가에 옆에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차가 지나다니, 오늘따라 차가 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많이 지나다녀서 네네. 오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안에 들어가실 거 아닌가요? 예, 요쪽 뒤쪽 한번 가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선이님, 어머, 일단은, 잠깐, 저 도로에서 뭐막 뛰어온다. 뒤로 돌아봐요. 뒤로 돌아, 뒤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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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보지 마, 보지 마. 왜 그래요? 빨리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아니, 잠깐만. 아, 그냥 저쪽에 뛰어가는 애구나. 지나갔어요. 아, 예. 다시. 아, 너무 무섭네. 아니, 솔직히, 소방기관까지 그렇게 안 무서웠는데, 예. 한 근데 이게, 너무 무서워지는데. 아, 나 수명 오래 못 살겠다. 오래 못살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사용하는 데는 아닌데, 뒤에 예. 이렇게 있고요. 하! 그래요? 이쪽에 어? 뭔가 아니요, 거기, 한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여주시면 돼요. 자, 허선생님, 여기는 그러면 연가가 대략 몇명 정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곱 개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연가도 있나요? 지금 저쪽에 지붕 쪽에 보면은 저 하얀색 스티로폴로 된 저거 있잖아요. 판넬. 저 판넬에 이제 그 박쥐처럼 매달려 있는 거 하나 있거든요. 저기. 서로 오, 예. 야, 일로 와봐봐. 나랑 얘기할래? 날라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봐요. 네, 가만히 있어요. 저 오른쪽에 저거 뭐지? 계속 움직이는 거 하나 오, 보이죠? 저 뭐예요? 저 뭐예요? 벌레인가? 저 벌레면 저렇게 안 움직이겠죠. 왔다 갔다 어디든 없어지겠죠. 사라졌다. 지금 어지러울 정도로 좀 소름 돋네. 그러게 지금 안 보여요. 보였죠, 야, 일로 아까? 와봐봐. 자, 찌롱님, 보였죠? 네, 보였어요.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 벌레 마냥 이렇게 막 돈수는 거. 기역자로 갔다, 니은자로 갔다, 그러는 현상을 보긴 봤어요. 잠깐만, 그럼 찌롱님은 실제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로 보신 거예요? 카메라로 봤어요. 그냥 벌레인 줄 알고 맨 처음에 예. 나방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방이면은 좀 이동,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네. 근데, 기역자로 움직였다, 니은자로 움직였다, 그러는 거 보고서, 에이, 설마, 벌레겠지 했는데, 지금. 그 화사님이 그게 예. 맞았잖아요. 그말 듣고 갑자기 머리가 삐쩍 섞은 거 됐어. 야, 여기 봐봐, 여기. 옳지? 옳지? 그 사과박스 장난치지 말고 숨지 말고 옳지 나와봐봐. 돌비님 나 지금 목소리 착한 이모 같아요? 그냥 화사니님? 아 예. 일로 와봐 이모랑 얘기해보자 일로 와봐. 뭐야, 옳지 오른쪽에? 그렇죠? 쏟아지죠? 예. 예 비춰봐요, 찌롱님, 그 오른쪽. 자꾸 떨어지네. 방금 보였던 데에서. 여긴가요? 맞아요, 더 오른쪽. 네, 그쯤. 그냥 제가 카메라를 안 보고 네. 손전등 켜지는 대로 네. 있는데 먼지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네. 근데 방향이 계속 아래 오른쪽으로 계속 향하거든요. 지금 이거 바람 많이 부나요, 여기? 바람 전혀 안 불고 있어요. 지금 저기 나무 한번 비춰주세요. 그거 인증을 해야 되니까 위쪽, 왼쪽, 위에요. 위에요. 위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안 흔들립니다. 그쵸? 지금 바람이 없어요. 세 발짝 앞으로 쭉쭉쭉 가보실까요? 크게 세 발자국. 예, 갑자기 소름이 돋았네. 아, 좀더 가봐봐요. 괜찮아요. 조금 더요. 거기서 위에 잠깐만 비춰줘 보세요. 아, 됐다. 얼굴 보인다. 아저씨, 나랑 얘기 좀 해요. 나랑 얘기 좀 해요. 꼭 가만히 있지 말고. 저게 빛일까? 돌비님. 네? 저 빛일까?
어떤 게요? 거기 내려봐봐요. 거기 철근이 있잖아요. 불빛 조금만 내려 보실래요? 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요? 화면 카메라는 조금 올려주시고요. 여기요? 네, 거기 위에 철근. 지금 딱저 자리에 얼굴 있거든요. 컨테이너랑 천장 사이에요? 컨테이너랑 천장 말고 그 앞에 튀어나온 판넬 쪽에 아, 걸쳐져 있는 조금 위에. 여기에요? 조금 더 위에. 여기에요? 그렇죠. 거기. 예. 저기 잘 보고 있어 봐봐요. 아저씨, 나랑 얘기 좀 해요. 움직여 봐봐요. 옳지? 저거 옳지? 조금 뭐야? 더 움직여 봐봐요. 저게 영가의 형태로 저렇게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저씨, 분위기가 나랑 얘기 안 하고 싶나? 응? 말씀하세요. 좀. 네. 예? 카메라로 안 봤을 때는 별 이상징은 안 보이는데 카메라를 핸드폰으로 보면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나 계속 뾰족뾰족 서거든요, 머리가. 화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네. 잘 타신다, 찌롱님. 잘 타시는데? 뭐 귀신을 봤다거나 예. 아니면은 가위는 딱한 번밖에 안 눌려보고 어렸을 때 네네. 귀신이 본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이상한 게, 좀 느낌이 보이지는 않은데 그 느낌 있잖아요. 그냥 뭔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뭔가 뭐 스쳐 지나갔다 막 이런. 오른쪽 딱딱했다, 방금. 잠깐만 돌려봐봐요. 확 돌려봐봐요. 완전 오른쪽. 네, 이제 말씀하세요. 아니, 예. 요즘 들어서, 잠시만요. 손이 아파가지고. 머리카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들어서 그냥 기분 탓인지, 그냥 인기척 같은 게 자꾸 눌려지고. 솔직히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분은 하시면 기다리면서,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아는 동생이랑 제 친동생이 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친동생이랑 기다리고 있으면서 막 그냥 방송 보고 있었는데 저희 그 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차가 와있게 한. 근데 그게 바람이 지금 안 불잖아요. 네. 누가 그거를 당겼다 놨다 하는 소리가 살짝 들렸었어 가지고 약간 소름 돋았었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바람이 불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바람이 한 그치.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리고 그때 이 방송 전에 이제 테스팅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 전에도 테스팅 하기 전에 저기 노래소리가 들려갖고. 예. 근데 뭐 옛날 노래가 아니라 그 최신가요가 들린 거라서 그냥 그거 신세대네, 귀신도. 누가 예. 모르겠지만은 일단 사람이 불렀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밤에 있었으면. 찌롱님, 네. 지금 거기서 살짝 왼쪽에서 저 창문 비춰보세요. 창문, 오른쪽. 네. 저거 흰 색깔 뭐가 있는 거예요, 저게? 얼룩이? 예. 낙하 같은. 아, 저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딴데 비추고 있을 때 보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붙어서 보고 있는 것 같아갖고, 형상이. 뭐 깜짝 일단은 놀랐네. 예. 하사니님이 말씀할 때만 이상하게 계속 머리 쪽에 삐죽삐죽 쓰네, 머리카락이. 저랑 대화할 때는 괜찮고요. 네, 괜찮아요. 화산이니 한번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해 천천히 주세요. 릴렉스 하세요. 일단 릴렉스 하시고 지금 여기 되게 재밌는 애들이 많아요. 예. 지금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저쪽에
옆에 지금 보면 그루마 같은 거 옆에 있죠. 그루마 옆에. 그 지금 아래, 저쪽에 예. 빨간색 통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 통 있는 데서 누가 계속 입으로 이렇게 바람 이거 완전 센 바람 소리 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게 컴프레셔라고 컴프레셔죠. 예. 그 바람을 불어주는 기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람 때문에 바람 나가라고 후 불어주는 거 아닐까. 약간 이 집의 영가들은 어떤 영가들이냐면 저번에 왜 우리 반짝반짝 영가 있었죠? 아, 우리 집에 진짜 잘 왔어. 이런 여기 있어. 막 이런 거. 네, 가게 홍보해주던 영가. 예. 약간 그런 애들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환영하는구나. 좋은 예, 좋은 그러면 그런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놈이 글쎄요, 약간 직업 정신이 투철한 영가들이 가끔씩 있어서 뭐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영가하고 사람하고는 같이 또 공존을 할수 없는 거니까. 그쵸, 예. 자, 일단은 여기는 좀 그냥 그런 애들만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저 왼쪽 한번 볼까요? 여긴 뭔가요? 여기는 이제 여기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저희 본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지금 컨테이너 안에 이제 잡자재들 쌓아놓는 공간이거든요. 오, 근데 저기 안쪽을 볼수 있나요? 예, 근데 제가 사용하지는 않는 공간이라서 잠시만요. 오, 엄청 꽉차 있네. 되게 웃긴 거 알려줄까요? 이제 왜요? 이런 애 되게 무서운 애들인데 저기 창 꼬챙이 지금 한세개 정도가 뾰족뾰족뾰족 나온 거 있잖아요. 오른편에 네. 저 꼬챙이 위에 저렇게 서 있는 애들이 이제 무당들한테 가면은 이제 작두 타는 애들로 변신을 해요. 아, 허주다. 허주급이다. 그쵸? 쟤네들은 힘좀 쓰는 애들이에요. 저런 오호. 종류의 과들은. 지금 자꾸 화선이님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머리가 삐죽삐죽 쓰네. 아, 진짜 돌비님, 실제로 그래요? 예, 돌비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화선이님이 말할 때마다 머리가 계속 삐죽삐죽 서요. 그냥 화선이님, 보이지 않고 응. 웃으시고 그런 어? 느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돌비님이 말씀하실 때랑 제가 말할 때랑은 약간의 사자후가 들어가 있는 게 차이가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영가들한테 제가 입냄새 공격하니까 싫다고 건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여기는 저쪽에 꼬챙이 위에 서 있는 거 하나가 지금 대장급이어서 딴 애들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여기도 오케이. 그냥 일단 패스, 다른 장소로 이동. 자, 이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저희 본 이제 저희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제일 그나마 자주 있는 저희 이제 공간. 본, 예, 본 공간. 근데 아까 화사님 저기 도로에서 뛰어온다는 건 뭐였어요? 아, 나 너무 무서웠어, 그거. 그 약간 미친 것처럼 막그 뭐라 하지? 팔 양옆으로 흔들면서 오! 뛰어온 영가였거든요. 막 이러면서? 건너편에서 그랬나요? 거기 말고 저쪽에 직진 쪽. 직진 쪽에서 막 뛰어서 이쪽 얼굴을 분명히 이쪽하고 뛰어오고 있었는데 제가 빨리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저차 지나가는 방향으로 도망갔어요. 예. 그냥 뛰어갔어요. 간판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내릴게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 여기가 입구거든요. 네. 여기는 뭐 없겠죠?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있을 것 같은데. 음산하구만. 저기 무슨 느낌이냐면은 서울역 같아요. 가본 적은 아, 없지만. 엄청나게 많다. 응. 그럼 이제 본 공간으로 들어갈까요? 그죠? 이제 가시죠. 예. 네.
괜히 더 여기는 달려들 것 같아. 별말 안 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 거기는 바뀌기 때문에 크게 별볼일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야, 여기 모터 같은 게 되게 많네요. 제가 모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아, 모터구나, 진짜. 그딱 보니까 생긴 게 옛날 미니카 모터가 커진 것 같아. 딱, 똑같아요. 네,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미니터 모터랑. 갑자기 후레쉬가 꺼져서. 잠시만요. 예. 천장 위에 소리 안 나요? 평소에? 물 떨어지는 소리 말고는 뭐, 제가 뚜둑, 이런 거. 뚝, 뚜둑, 막 이런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같은 거는 좀 났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 뭐라고 하지? 판넬 밟으면 나는 소리 같은 거는 안 나요, 혹시? 그런 소리는 제가 솔직히 막 집중해서 일할 때는 좀 시끄러워져서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막 윙! 하고 이러면 안 들을 테니까. 예, 맞아요. 천장 지금 되게 거꾸로 해서 걸어 당긴단 말이에요, 자네들이. 네. 난저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평소에도 들리시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또 소름 돋네. 자꾸, 그러니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아니, 소름이 자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럼 소름이 돋는다는 건 근처가 뭐 옆이나 뒤에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화선이님? 그쵸, 이제 어깨에다가 손 걸어 놓고 다니면 그래요. 그쵸? 영상. 예. 머리랑 어깨 쪽만 그러거든요. 이마 쪽. 잠시만요. 찌롱님, 이게 특이한 게요. 이런 걸 하다 보면요. 소름이 부분적으로 돋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름이 돋아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돋아야 되는 건데, 뭐, 이마만 돋는다던가, 왼쪽 볼에만 돋는다던가, 왼쪽 뒤 반만 돋는다거나, 막 이런 느낌. 느낌이 어떠냐면요. 네. 이마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오른쪽부터 해서 왼쪽으로 이마를 뭔가 천 헤어밴드 같은 거 했을 때그 느낌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삐뚤어지게 썼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느낌이 하면서 왼쪽 어깨까지 조금 이상해가지고 지금 아파요, 저려요. 아, 그 정도예요? 예. 네. 아프진 않는데 저려요. 일단 아니야, 넘어. 그거. 아, 예? 노는 거 아니야, 그거. 절로 돼, 절로 가, 절로. 이쪽 가서 소리 하나만 내줄래? 봐봐. 소리 하나만 내줄래? 그렇지. 그 냉장고 뒤쪽으로 가지 말고 저 앞에 가갖고. 니 있는 거 알면은 여기 앞에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아마도 사줄 거야. 어때? 안 갈래? 저기 안에 아저씨가 있어. 한번 직진해서 한 번만 가볼까요? 갑자기? 여긴가요? 아니, 저 앞에 조금 더 앞이었어요. 지금 저쪽에 저기 문 같은 저기에다가 손을 가리치면서 표정이 지금 일그러졌거든요, 애가. 네. 거기 문이 아까 전에 방금 이제 그 우리 있던데. 돌아온 그 문이에요? 네네, 거기로 통하는 문이에요. 저 문이. 우리 한번 가볼래요? 가볼까요? 근데 아까 지금 이 화선이님 그거 네. 소리 내달라고 한거 소리 내줬나요? 못 들었는데. 저는 근데 밖에서 물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잠시만요. 저쪽으로 가면은 무서운 아저씨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따라가는 거다.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보러 가자는 거죠. 됐나요? 아저씨 있는 데로 뛰어가 볼까, 우리? 그렇지. 가봐요, 우리. 슬퍼. 찌롱님, 지금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가는 거 아니잖아. 아까 전에 그 공간인가? 아니요, 여기 아니에요.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탁탁탁탁. 아하. 왜요? 오! 오! 지금 뭐야, 뭐야, 여기가. 연기. 저, 간판 안 나오게, 간판 안 나오게 해주시고요. 연기 뭐야, 이거, 그. 오! 오! 너무 소름 돋는데 지금 잠깐만, 잠깐만. 최설적인데. 앞으로 뛰어, 빨리. 서서서서 빨리 가요, 빨리. 빨리. 뭐야. 담배 핀 거, 뭐, 입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마스크 하고 있어요. 와, 대박이다, 이거. 불켤수 있는 공간으로 가요, 일단. 저 아저씨가 무서운 아저씨구나. 와, 나 진짜 너무 무서워서. 아, 뭐, 캐스퍼야, 이거, 뭐야. 다시 그냥 들어갈게. 문은 닫아야지 돼갖고. 문 닫으세요, 빨리 가서. 그불 켜주세요, 여기. 그냥 온통 다불 켜주세요. 아, 불 켜려면 너무 조금 힘들. 많이 타서 안 되겠다. 아, 나 너무, 와, 방금 전에 너무 무서웠어. 그, 난, 그래, 뭐야. 따라가면은 뭐 나온다니까. 문이 잘안 닫혀. 아, 잠시만요. 잠깐만. 아까 그 연기 뭐야, 근데, 진짜로? 나 너무 놀랐어. 그게, 잠시만요. 그게 눈으로도 보였거든요. 그럴만 했어요. 왜냐면 카메라에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난 처음에 입김인 줄 알았지. 잠시만요. 문이 잘안 닫혀갖고. 잠시만요. 네네. 이제 소리 들린다. 좀 있으면. 잘 들어봐봐, 돌비님. 따라와요? 따라왔어요, 지금. 너무 무섭다. 이 정도로 무서울 줄 몰랐지. 저도 이런 게 찍힐 줄 몰랐어요. 저는 항상 이 컨텐츠를 하면서 예측이 불가하니까. 봐봐, 따라왔잖아.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막 돌아댕기고 있거든요. 저 옆에 사다리 있는데도 올라갔다가. 사다리죠, 저거? 예, 사다리. 제 눈이 별로 안 좋아갖고. 와, 방금 연기 때문에 저 너무. 자, 일단은 그러면 찌롱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찍을 때그 연기가 나타날 때까지의 순간 어땠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예, 부탁드릴게요. 불빛에 비쳤을 때, 아까 전에 그쪽에 있었을 때, 아까 전에는 그런 먼지 같은 거가 계속 그냥 뭐 깔린다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때는 솔직히 그렇게 막 아니었는데 지금은 네. 담배 폈을 때 이제 후 뱉으면은 연기가 이렇게 후 나가잖아요. 그것도 많이 그런, 나오죠. 예. 예, 아, 근데 그렇게 색이 진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정면으로 제가 그때는 일부러 카메라를 안 보고 앞을 그냥 진짜 앞을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게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나는 것처럼 연기가 오른쪽에서만 보였거든요. 아니, 지금 솔직하게 겨울이면 내가 이해를 해요. 예. 입김이 나왔다, 뭐 이러면 되니까. 근데 지금 가을도 안 됐잖아요, 사실. 아, 제가 근데 예. 혹시나 사전에 이제 방송 대기를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입김은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은 나는데 그 네. 정도로 볼 정도로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화사님 지금 잠깐 나가갖고 입김 나오는지 테스트만 해봐도 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여기 뒤쪽으로 나가서 입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또 가야 돼. 아니야, 여기서. 아. 여기서. 예, 여기서. 나오는데요? 근데 저 아까 전에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건데 아, 그럼 마스크 그때는 쓰고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쓰고. 또 앞에서
이건 먼지 같은데요? 아닌가? 방금도 따라댕겨요. 어차피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안 그래요. 안 나와. 그거 돌비님 입김이면은 제가 빨리 뛰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도 하겠다. 어우야, 이거 마스크 쓰니까 안 나오네. 예, 네, 근데 지금 마스크를 올리면서 또 연기가 좀 보였거든요. 그거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하시면 마스크. 괜찮아요. 우리는 안 따라오니까. 찌롱님 따라가는 거라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지금 이제 그 장난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찌롱님. 예, 어디 비춰드릴까요? 안에 들어갈까요? 네, 일단 들어가서 잠깐 앉을게요. 어디 앉아서 지금 이 연가의 행방이 어딘지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무서운 아저씨. 아, 잠시만요. 애도 없어졌단 말이지, 지금. 아저씨 들어오니까 나갔나? 애가 누가 얘기했어? 이런 그런 거라서 그 아저씨가 무서우니까 도망갔어, 지금. 그럼 아까 전에 냉장고 있었던 위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출동해 봅시다. 이게 여기는 어디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집 대장이 얼마나 세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편안히 앉을 수 있는 곳에 앉아주시겠어요? 곳에 앉아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일단 여기서 못 앉고 아까 전에 이동하기 전 위치에 의사 앉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라이트를 꺼주시고요. 예. 화면은 최대한 고정으로 어느 한 곳을 잡아주세요. 바닥을 해도 될까요? 손이 너무 아파서. 아니요. 바닥 말고 그냥 그러면 정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찌롱님. 무릎에다가 놓으시고 그냥 앞에를 비추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힘들지 않으시죠? 왜 이렇게 스윗해요, 돌비님? 왜요? 이렇게 하면 돼요. 보이나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아래가 뿌옇지? 먼지가 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아, 여기 그러면 지금 이 안에만 대략 몇 명이 야. 몰려들었을까? 아이쇼. 아저씨. 여기 20대 아가씨 있는데 내랑 얘기 좀 해보지 않을래요? 돌비님 화면 잘 봐봐봐요. 이제 찌롱님 가만히 계시면 돼요. 계시면 돼요. 됐나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자, 아저씨 내하고 얘기 좀 합시다. 옳지. 좀 가까이 와가지고 가까이 와볼래요? 얼굴 좀 보여줄래요? 어머, 아저씨 너무 잘생겼다. 아니, 아저씨 옷은 벗지 말고요. 상남자네. 오우. 아니, 아저씨 옷 벗지 말고 거기 옳지 앉아 봐봐요. 아저씨 아님 저쪽에 옳지. 가만히, 찌롱님 가만히. 예. 아저씨 저쪽에 지금 저할일 없는 좀 남자애한테 뭐좀 띄어 댕겨 보라고 해봐봐요. 우리 뭐 확인 한 번만 하지. 아저씨 내말잘 들으면 내가 소주 한병 쏜다. 어때요? 아니 힘 없으면 그냥 가고 나도 힘 없는 아저씨랑은 안 놀아요. 안 놀지. 나보고 김여사 이카는데. 김여사? 나보고 김여사래요. 연세가 좀 있으시구만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먼지겠지, 이런 건. 내 앞에서 갓두번 왔. 네? 제 앞에서 먼지 같은 게 예. 차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전에 제 앞에서 하고 조금 쉴 타이밍에 위에서 밑으로 추락하는 거 하나 봤어요? 일자로 추락하는 거 말고. 먼지 같은 게 사선으로 내리꽂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는 내 동공에 딱 꽂혔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지. 예. 근데 어딘지를 선생님이 귀신이 어디 있다 이걸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막 왼쪽도 봤다가 오른쪽도 봤다가 위도 봤다가 막 이러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이게 오른쪽 위가 아니라 왼쪽 위에서 대각선으로 잘라먹듯이 후락 막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형체도 형체지만 형체가 없는 동그란 구 형태의 어떤 영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오부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그쵸? 월비들이. 먼지는 그쵸?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쵸? 먼지가 날아다니는 거 하고요. 이게 이렇게 힘 있게 탁탁 내리꽂는 거는 절대 먼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옷 벗다가 지금 김여사하고 지금 딴 데로 사라졌는데 아마 뒤로 따라와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저쪽 문 뒤로 또? 거기가 자기의 영역인가 봐요. 아, 저 밖에 가요? 네. 아, 근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쪽은 저희가 쓰지 않는 공간이어서 저도 평상시에 거기는 잘안 가거든요. 찌롱님, 보여주실 곳이 여기랑 저기밖에 없는 건가요? 있는데 지금 키가 없어가지고 아. 여기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더 가면은 멘탈 나갈 것 같아서. 왜냐면 그럼. 나머지 이 제가 주로 여기 이 앉아 있는 공간에 있고 다른 공간은 솔직히 잘안 가요. 네. 예, 네, 그래서 굳이 안 가는데도 보면은 멘탈적으로 지금 대민 씨가 울것 같아서 지금 하사님이 말안 하니까 또 머리 이렇게 평안해요? 쏟는 게 가라앉거든요. 근데 하사님이 말할 때마다 아까 전에는 좀 그랬고 연기가 낮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도 좀알 수가 없다. 왜냐면은 제가 핸드폰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네. 오른손으로 잡고 후레쉬도 오른쪽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입김을 저도 아까 전에 놀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보고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거 진짜 뭐 예를 들어 뭐 유튜브에서나 보면은 뭐 네. 그런 폴더가이스트 현상 뭐, 아 그래 그런 거 있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카메라로 본게 아니라 두 눈으로 봐가지고 그게 앞에 자욱했으면은 또 제가 상관을 안 했을 텐데 아 그냥 네. 안개 끼나 보다 연무가 끼나 보다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오른쪽 손 있는 데에서만 그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가지고 너무 놀랬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지금 허선이님이 직접 가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요. 이거 직접 가셨을 때는 뭐라도 제대로 찍히긴 하겠네요, 여기. 허선이님. 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연가들은 많을 거고, 찌롱님은 더 이상 저쪽은 이제 못 가실 것 같다, 무섭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행을? 찌롱님, 네. 어차피 영가들이 저렇게 확실하게 현상을 보여주면서 오라고 꼬실 때는 영가들은 항상 자기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죠? 네. 자, 이유가 있을 거니까 나는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롱님의 어떤
찌롱님이 선택을 하실 일인 거지. 그렇죠. 그냥 요, 보면은, 걸어 다니는 거 하나 하고, 저쪽에 30대 남자에, 남자 한명 하고, 애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공간만 보자면. 근데 이제, 그, 찌롱님이 자주는 안 가신다고 하더라도 가시는 공간에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계속 바깥으로 유인을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리 집에 외환이 컨텐츠를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 아래 끝 떨어지잖아. 방금 떨어졌어요. 제가 앞에 정면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그럼? 네, 가는 건 좋은데 하나만 물어보고 가요, 우리. 찌롱님, 혹시 지금 갑자기 기분이 업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혹시? 그러지는 않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스스로 좀 차분해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머리가 하선이님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머리가 계속 서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계집애 빨리 나가라 그래요, 진짜. 아. 나 지금 정말 성질 났으니까 가라 그래요. 어디에다 대고? 화면에 지금 계속 장난치는 거 아마 돌빈님 계속 보고 계실 건데. 네. 이 가시나가 진짜 이거 진짜. 아, 신화가. 자꾸 장난치고 있어. 알아, 뭐. 자,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가셔야 돼요. 최대한 찌롱님만 데리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저만요? 어우, 어우. 점점. 그러니까 되게 마음가짐을 되게 강하게 먹고 가셔야 된다고. 출동. 일단. 잠시만요. 마음 좀 가다듬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이게 기분은 아닌데, 몸이 좀, 뭐라 그래야지? 계속,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지금 정신 없으실 수도 있어. 그쵸, 왜냐면은 예. 못한 거를 겪고 있는 중이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무서우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 이게, 저도 마찬가지였고, 처음 겪다 보면, 진짜 놀랍고, 두려워요, 예. 왼손이 지금 어깨에 있는 데가 너무 저려가지고, 잠시만요. 아, 지금도 무슨 소리 난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에. 하세요. 예, 그건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갈수록 머리가 너무 삐죽삐죽 크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게. 보면은 찌롱님 앞에 한세 발자국 앞에서 계속 긴 머리 여자 나풀나풀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 편에. 잠시만요. 여기로 갈수록 뒷골이 너무 땡기는데. 찌롱님 선택이에요. 이거는 강요 아니. 네. 그러니까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돼요, 사실. 예.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가가 저렇게 불렀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우리 집에 외환니는 가서, 왜 거기에서 불렀고, 왜 거기 있느냐,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건데, 굳이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저쪽을 뭐, 자주 안 가신다면야. 이게 마음은 지금 안 가야 되는데 몸이 가는 느낌? 그래. 마음 그럼 일단 자꾸 가요. 오. 이게 리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거조차도 망설이고 계시잖아. 리얼인 거예요, 이거. 솔직히 망설일지 몰랐어요. 그쵸? 네. 저랑 대화할 때 원래 되게 재밌게 하려고 했잖아요. 웃기려고 했었어요. 지금 근데 다 지금 틀어진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나와서. 아, 저 앞에 앞에 좀. 왔다 갔다 거린다. 저 봐. 아, 뭐 벌레 같기도 하고. 근데 비춰보세요. 카메라로는 보이는데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벌레면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저 봐. 잠시만요. 사라졌다. 미칠 그쪽 것 같다. 방면으로 직진해봐요, 우리. 일로요? 네. 왼쪽, 조금 왼쪽으로 틀어서, 골치, 그쪽으로. 잠시만요. 뭐, 걸려가지고. 아파.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거기 직진입니다. 여기는 무슨 공간이죠? 원래? 여기 그냥 공간. 아, 뭐 걸레 야, 빨고. 이거 돌비님. 네. 그 뭐야, 지금 제가 이게 위치가 파악이 안 되는데 저쪽에 창문 뒤에 뭐 있어요? 아까 그 없어요. 산이에요? 없어요. 아, 산 있는 그쪽 방면이에요? 네. 야, 이거 아까 거기서부터 타고 내려온 거네, 이 가시나 이거. 아, 막. 저 산에서. 예, 끝맺음 하려면은 우리 산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거. 저 연가랑 빠이빠이 칠것 같으면. 갈까요? 바로 이동할까요? 용기 허선이. 있게 갑시다. 허선이니, 근데 아까 여기서 그 꼬마, 뭐 영가가 부른다고 했는데 그게 저 여자예요? 그, 저 여자가 지금 남자로 둔갑을 했다가, 여자로 둔갑을 했다가 이러고 있네, 지금. 저 망할게. 근데 잠시만요. 시적인 이 모습은 여잔 거예요, 이게. 이동상 위치 노출 때문에 바닥 좀 보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되게 웃긴 거 알아요? 왜요? 저 앞에, 그러니까 앞에 사람 하나 걸어가고 뒤따라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갑시다.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저한테 나쁘거나 타거나 그러진 않겠죠? 지금 이미 타고 계셔요. 그래갖고 그거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예. 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 많이 무섭. 그리고 괜찮아. 방법은 다 여기 있어. 귀신들 자체가 타길 좋아하네. 저기 근처에 민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장 갖고 놀기 좋은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밤시간에는 온 적이 없어요. 더 올라갈까요? 아니요. 네. 자, 거기서 가게 쪽으로 탁 뒤로 돌아봐 봐요. 자, 돌고. 네. 이거는 욕을, 여자한테 할수 있는 욕, 없는 욕을 전부 다 하시는데, 네. 화면 보면은 음소거 버튼이 있어요. 네. 음소거 잠시만요. 버튼을 누르시고, 할수 있는 욕, 없는 욕을 크게 엄청 많이 세게, 겁나 세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올라오니까 또 소름 안 돋네. 잠시만요. 음소거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막, 야, 이 여자야, 야, 바바바바, 이제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짧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고개 막 돌려봐봐요. 좌우로 도리도리도리도리. 오른쪽에서 뭐 뛰어가는 소리. 오! 아, 그거 정상이에요. 아, 고개 돌려봐봐요. 너무 무서운데? 괜찮아. 무서워하지 말고. 소리가 계속 나갖고, 산 속에서. 계속 나요, 그거. 원래 그래요. 도리도리도리 계속 해봐봐요. 네. 빠르게 도리도리도리 해봐봐요. 네, 했어요. 하고 있어요. 자, 어깨 뻐근한 거 있어, 없어요? 아까 전에보다 안 아파요. 세번 콩콩콩콩 하고 뛰어봐봐요. 두 발로 콩콩콩. 네, 세번 뛰었어요. 자, 그러고 다시 어깨 쪽 확인해 봐봐요. 보여드릴까요, 어깨를? 아니요. 예? 그거는 본인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게네. 어허. 예. 지금 일단은 아까 전에는 머리 쪽에 소름 많이 돋았던 게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고 침 바닥에 세번 뱉고 뒤 돌아보지 말고 가게로 뛰어갑시다. 아, 안 무섭다. 이분은 겁이 없어요, 여러분들. 겁이 있는 척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을 이제 겁이 없어요, 이분도. 편하게. 왜냐면 침 뱉으셨죠? 세 번. 네, 세번 뱉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할게요.
어깨 하고 어때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깨 하고 결리는 거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소름이 돋는지 안 돋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아, 예. 잠시만요. 안으로 들어갈까요? 네. 네. 아, 목마르네요. 운동하셨으니까, 아, 예. 그렇죠? 밤에 조깅하는 게또 제맛이죠. 어떠세요, 지금? 머리가 삐죽삐죽 쓰는 거는 없고, 그냥 얼굴이 뜨거워진 느낌? 아, 그럼 그러면 될 뛰어서? 수 있. 네? 뛰어서 그런 거. 그리고 어깨는, 좀 이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왼쪽 어깨는 결리긴 한데, 아까 전에처럼 진짜 아까 전에 막 애릴 정도로 조금 저렸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저리긴 저리긴 하는데, 애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리게 남아있긴 해요. 비슷한 거는 소름이 지금 안 돋고 있어요. 다행이야. 떨어져 나갔으니까. 예. 아까 전에부터 계속 이 쪽에 소름 돋아가지고 삐죽삐죽 스는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그게 계속 그랬었는지 그것 때문에 좀 여운이 남아서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는 화선이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소름. 네, 소름 돋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 아까 전에 산에 올라가고 가게를 바라본 순간부터는 네. 이상하게 텐션, 산에 와. 까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올라가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느껴지는 게, 찌롱님 텐션 자체가 달라졌어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통화했을 때 텐션인데, 지금이. 아까 중간쯤에는 이런 텐션은 아니었거든요. 두려우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화선이님 어떤가요? 그게 이 영가들에게 감정을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급격하게 확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찌롱님은 그런 변화를 눈치를 못 채셨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영가한테 이렇게 타거나 이렇게 감기면은. 화사님, 그러면 아까 연기 보였을 때가 감긴 건가요? 그때가? 그 전에 감겼어요. 아, 그 전부터? 네. 조금 소름이 올라오긴 하는데, 아까 전에 망치 계속 감기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소름 돋는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거 지금 아와 있어서 그래, 옆에. 아, 뜨문하게 지금. 자, 일단은, 찌롱님, 화선이님이랑 어떻게 보면, 이런 심령 체험을 조금 간접적으로 해보신 거예요. 좀 직간접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근데, 뭐, 귀신이 있다, 없다, 이거가 중요한 거보다도요, 지금 결국에는 이런 거를 직접 느끼셨다, 요 정도가 좋을 것 같고, 딱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더 네. 가서, 더 뭔가를 하고 막 그러면 더안 좋으니까 사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세 가지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가게를 보고 이제 욕하라고 하셔가지고 욕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가게 쪽을 보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그게 가게 쪽으로 가는 건 아니죠? 저희 이쪽. 자, 그 발소리가 아까 전에 어디론 하던가요? 산속으로 도망가는 느낌? 그쵸. 예. 네. 그거면 된 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그쵸, 자꾸 그쵸. 땡기고 소름 돋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한번 맞았기 때문에 다시 감기기가 엄청 쉬운 몸이거든요. 그러면은 눈 감고 속으로 욕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사자 후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씹어버린다. 널 씹어서 알작거리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속으로. 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거는, 네. 제가 소금을 가져왔거든요. 예. 제 몸에 털고 가는 게 좋을지, 세번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뿌리는 것보다가는 소금을 한 5달, 6달 정도를 입에다가 그냥 물고 있다가 입이 아 짭짤하다 싶으면은 삼키지 말고 그냥 뱉어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 저한테 신청해 주셨을 때 엄청나게 밝고, 누구보다 무섭지 않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이분은 무섭지 않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했는데, 가장 무서워하시네요. 사자 후 한번 날려드릴 테니까 걱정 헐. 마시고. 감사합니다. 지롱님, 일단은 네? 오늘 또 색다른 경험 한번 해보신 거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네네. 마시고, 지금 이제 요, 우리 집에 연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소금 물고 이제 집에 바로 들어가셔서 퇴 뱉고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진짜 중요한 거더 물어봐도 될까요? 에에. 네네. 네. 가게에서 이게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잠깐 이 위치가 아니라서 도움이 될 만한 혹시 양밥 같은 게 따로 있을지 그게 또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여기는 이해 맞죠? 근데 영가를 제 생각이지만 뭔가 떨쳐버리거나 그러긴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때요, 허소윤님? 그렇죠. 전체적으로 여기는 영가가 지롱님이 조금 충격받으실까봐 제가 얘기를 안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정말 믿기 힘든 거를 겪으신 분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대략적인 영가의 숫자는 이제 적어도 한 7, 80 정도는 됩니다. 네. 하나하나 다 묘사를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낮에는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쓰시고, 저녁에는 영가들이 놀수 있게 그냥 자리를 비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차라리. 아, 저희가 솔직히 오늘 방송 때문에 이 시간에 왔지? 뭐 거의 안 나옵니다, 밤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냥. 그럼 됐네요. 어차피 낮과 밤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뭐딱된 거니까요. 자, 지롱님. 네? 네, 오늘 또 미스테리한 경험을 또 하셨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일은 낮에 하고 밤에는 퇴근하시니까 그렇게 생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지롱님한테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영가들이 저녁에는 자기 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형상을 보여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안 그러신다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롱님,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이렇게 산을 한두번 뛰어갔다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상한 현상들도 많이 겪으셨는데,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측도 못한 일들인데, 허선이님이랑 이제 마지막 연락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아니, 잠깐만. 아니, 이분 진짜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죠? 피곤하셔서. 아닙니다. 이거 페이크 아니죠? 에헤이, 무슨 말씀을.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오늘 최다 하품이 나왔어요. 그죠? 아이고, 오늘 재밌더라고요, 이게. 본인도 재밌다고 할 정도니까. 근데 사실 지금 귀신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제 느낌상도. 그죠, 그죠. 예, 이렇게 난리법석을 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그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또 지금. 아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 좀 해주시면 그쵸, 좋겠네요. 그쵸. 자, 아무튼 오늘 또 많은 영가들도 보시고 또 지금 하품으로 다 내쫓고 계신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이런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있네요, 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유, 참.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선이님.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하품을 계속 하시면서까지도 이제 귀신들을 좀 쳐내는,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무속적인 견해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 여러 가지 뭐 현상들이 보여서요. 그게 뭐 귀신일지 아닐지는 보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별거 아니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오히려 더 귀신들은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찌롱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